선왕이 문알. 제 선왕이 문알. 문왕지유. 문왕지유. 왈 과인지유. 왈 과인지유. 방 사십리인데. 방 사십리인데. 민 유이 의대는 하야오. 민 유이 의대는 하야오. 왈 문왕지유. 왈 문왕지유. 방 칠십리에. 방 칠십리에. 추효자 왕은요. 추효자 왕유지요. 칩토자 왕은. 칩토자 왕은. 칩토자 왕. 여민 동지하니. 여민 동지하니. 민 이의 소도. 민 이의 소도. 부력 의호와. 부력 의호와. 신시 지어 경해. 신시 지어 경해. 문국지 대금 연후. 문국지 대금 연후. 감입 이러니. 감입 이러니. 신문 교관지네. 신문 교관지네. 유유 방 사십리에. 유유 방 사십리에. 살기 미록자. 살기 미록자. 여 살인지제라 하니. 여 살인지제라 하니. 즉 신은. 즉 신은. 방 사십리. 방 사십리. 의정어 국중이라. 위정어 국중이라. 민 이의 대도. 민 이의 대도. 부력 의효와. 부력 의효와. 예, 제선왕이 묻습니다. 그 문왕의 유 동산유자라고 했죠. 이게 문왕의 동산이 방 70리, 사방 70리라 하는데 유저? 그렇습니까? 유저는 저번에도 나왔었죠. 그 그 준말로 쓰인다고. 그럴 때는 저로 읽는다고. 모두 제트를. 그래서 그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 대왈. 맹자가 대답하기를 어전 유진이다. 예, 기록에 전에 기록에 유지.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자 그 왕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약식이 대오와. 그것처럼 이처럼 기대 그렇게 큰가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자 맹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민유이 의소야요. 백성은 유 오히려 이의 여겼습니다. 소 작다고 여겼어요. 왈 과인지유 방 사십리에. 아니 그 과인의 동산은 사방 사십리밖에 안 돼. 그런데도 민유이 의대는 하여 백성들이 도리어 이의 여기다 대 크다고 여기는 것은 하야 어째서입니까? 아니 그 문왕은 70리인데 백성들이 그걸 작다고 여겼는데 나는 그 반 정도밖에 안 되는 40리인데 왜 백성들은 크다고 하죠? 그건 그런 말입니다. 문왕지유 반 70리에.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리인데 이 동산이 어떠냐? 추유자가 왕원이요. 추요 이게 다 꼬리죠. 그렇게 우리가 이 짐승들에게 먹이려고 풀뱀 거 이런 거. 그 꼴뱀은 사람들이 가요. 그리고 치토자 왕원이요. 치는 꿩이고 토는 토끼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냥꾼들이요. 이게 뭐 그 전문 사냥꾼이 아니라 가끔가다 이 꿩 잡고 토끼 잡고 사람들이 그 이렇게 그 고단백을 섭취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도 왕은요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민 동지하니 백성과 더불어 동지 그것을 함께하니 민 이의소 백성들이 적다고 이의 여기는 것이 부력 의호.
너무나 뭐뭐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었죠. 불역호, 이 불역군자호와 불역여로와 이거를 갖다가 예전 어른들은 또한 뭐뭐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러면 그게 해석이 이상해요. 그 우리식 어법이라기보단 어거지로 해석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라고 그렇게 좀 붙여봤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 말이죠. 신이 시 지어 경에 제가 과거에 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초, 시 이런 게 전부 다 과거라는 소리죠. 제가 전에요 지어 경 국경에 이르러서 문 국지 대금이요 이 나라에서 크게 금지하는 것을 물어요. 이제 이게 아마 맹자님의 버릇이겠죠. 어디 가보면 이 나라는 뭐를 제일 금기로 여겨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연후 그런 뒤에라야 감히 들어오는데 신문 전 이렇게 들었네요. 교관지네 교라고 하는 것은 궁성 바깥의 넓은 공터가 우리가 교회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교입니다.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의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국경 관문과 그 왕이 사는 그곳 사이, 그곳 사이에 교관지 내에 유유방 사십리요, 동산 사십리가 있는 거예요. 이 그 제성왕이. 근데 거기에서 살기 미록자. 수사슴, 암사슴, 미록이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는 수사슴, 그 록은 암사슴, 그러니까 사슴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사슴을 죽이면, 사슴을 죽인 자는 요 뭐와 같으냐면 살인지제요. 사람을 죽인 죄와 같아. 아니 이게 그 사슴을 잡은 것을 사람 죽인 거랑 같이 한다는 건 이게 심해도 너무 심하죠. 좀 사람들이 사슴 잡아가지고 영향 좀 채우겠다는데 이게 그러니 즉 신은 방사십리 이것은 사방사십리가 우의정 뭐 국중이요 국중 나라 한가운데다가 우의정이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거 이 정은 함정의 정자거든요. 그게 지금 당신의 눈에는 동산이지만 백성의 눈에는 함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이의 대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함정이 커요? 말하자면 그렇게 여기는 거지. 민이의 대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는 거 불여구요 너무나 마땅하지 않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이익에 대해서 자사님이 인의야말로 정말 가장 큰 이익이 아니겠나 뭐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익이라는 것이 그 말하자면 이재용 가문의 이익, 박근혜의 이익, 박근혜 가문의 이익, 문재인 가문의 이익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익이라는 게 백성의 이익이 된다고 해보세요. 삼성이 잘 되는 것이 백성의 이익이 되고 그 문재인 정부가 나가는 것이 백성의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칭송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인의다 이익이다 이런 거에 너무 사실 얽매일 것은 없어요. 맹자님이 말하는 인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거거든요. 맹자님이 말하는 그 왕도 정치의 요점이 뭡니까?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 거기에다가 두 번째 뭐예요? 공경함, 효도함 그런 윤리적인 것을 갖추는 그게 왕도 정치라고 말하잖아요. 그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건 뭐 보면 그 말로는 뭐 백성을 위해서 뭐를 한다 하고 실제로 보면 자기네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일들만 하니까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또 그 봅시다. 제 선왕이 문활 제 선왕이 문활 교린네 교린네
다시 할게요. 교 링국의 유도호리까. 교 링국의 유도호리까. 맹자 대활. 맹자 대활. 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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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인자라사. 유 인자라사. 위 능 이대 사소하니. 위 능 이대 사소하니. 시고로. 시고로. 탕사 가리오. 탕사 가리오. 문왕 사 곤이라. 문왕 사 곤이라. 유 지자라사. 유지자라사. 위 능 이소 사대니. 능 이소 사대니. 사대니. 고로 태왕이. 고로 태왕이. 이게 대지만 태로 읽으셔야 됩니다. 태왕이 사 훈육하고. 태왕이 사 훈육하고. 구천이 사 오하다. 구천이 사 오하다. 오하다. 예. 그리고 두 페이지 넘기시고. 이대 사소자는 낙천자야요. 이대 사소자는 낙천자요. 이소 사대자는 외천자야라. 이소 사대자는 외천자라. 낙천자는 보천하하고. 낙천자는 보천하하고. 외천자는 보기국이라. 외천자는 보기국이라. 그 다음 넘겨서 시운, 시운호대. 시운호대. 외천지위. 외천지위. 우시보지라. 우시보지라. 왕활 대제라 언이여. 왕활 대제라 언이여. 과인 유질하니. 과인 유질하니. 과인이 호용이라. 과인이 호용이라. 자, 우선 그 요까지만. 네, 그 문제는 계속되겠어요. 그래서 끊죠. 제선왕이 묻습니다. 이게 제선왕이 제우양의 그 다음 왕인데 너무 달라요. 제나라 우양. 우양은 어떻게 하면 부국 강등을 할까를 고민했는데. 이 그 제선왕은 어떻게 하면은 본인 한 몸을 그냥 잘 이렇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어요. 아버님이 버르신 거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쓰고 가셔요. 이거요 자식들한테 줘봐야 불로소득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잘못하면 패가망신하게 돼요. 돈 있으면 기집질하고 돈 있으면 노름하고 돈 있으면 뭐 투자한다고 하고 뭐 아니면 증권에 투자해서 뭐 이익을 뭐 잘못하면 완전 쫄딱 망하고 패가망신해요. 망하는 건 그래도 좀 덜해. 이건 패가망신하면 진짜 어디다 얼굴 두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는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제 얘기 신경 안 쓰더라고요. 어떻게 자식한테 내줄까 이거를 처음 생각하는데 정말 그게 옳은 건가? 저는 그런 생각. 저번에도 우리 휴식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웬만하면 이제 휴식을 좀 가질 그런 때가 지금 여기 이렇게 특히 두 분은 온 것 같은데 우리 종필 씨 뭐 아직 자제분들이 저기 하니까 어렵지만 근데 그런 거를 정말 잘 현명하게 진짜 현명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정말 필요해. 그 저는 과거에 그랬거든요. 사람들한테 그 뭐 지금이야 뭐 완전 거지지만 예전에 그래도 저도 좀 돈도 좀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돈을 잘 써본 일이 없는 근데 오히려 지금 돈이 없으니까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꼭 써야 돼요.
또는 쓰더라도 몇 단계 더 앞서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그 슬기로움,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좀 교활하다고 말할까?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아. 예를 들면, 지금 그 우리 집 늦둥이가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 이런 거 강의한 거 전부 걔가 영역하거든요. 그럼 걔가 영역하면 돈 줘요. 제가 여기서 가져가는 것보다 더 커요. 한 편씩 그 하는 거에. 뭐 이거 내 편 하니까 엄청난 거죠. 영어를 잘 하시니까 그죠? 아, 예, 그냥 미국에 1년 갔다 왔거든요. 교환학생으로. 근데 잘해요. 거기 수업을 들으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뭐, 엑셀런트 뭐 이런 것도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근데 그, 걔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투자인 거. 그죠? 왜 그러냐면요. 저는 돈이 없어서 바둥바둥 하지만, 걔도 걱정하는 거라서,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돈을 갖고 쓰지 않으면 그건 죽은 돈이야. 근데 내가 돈을 갖고 너한테 주잖니? 그럼 너한테 주면 너 네가 그거 갖고 또 어떻게 해? 그러면 돈이 환전돼.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걔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걔가 지금 내가 뭐가 아니니까 맹자, 노자, 최근남 그 통감 걔 그냥 공부하는 거야. 이 그런 공부를 어디 가서 하고 있어? 그래서 걔 스스로 자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맨 처음보다 지금 보면 조금 수약이 된 것 같아. 약간 그냥 늘 다시 원위치되고 하지만 그러다 그렇게 지 욕심대로 나갔다가 이 또 수양이 되고 이게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 이거 진짜 잘 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저기,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이것도 하나 여담을 짓고 예. 근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 재물이라는 거, 저도 걱정하나. 근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했더니 난 그 일부분을 이해를 해요. 왜? 그거도 빼고요. 그건 다 이해할 테니까요. 아니요, 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 사회생활하는데 이제 경쟁이라는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너무 재물이 자기나 자기 집안에 너무 재물이 없으면요 좋은 교육도 못 받고 그렇습니다. 예, 그 그렇습니다. 자기가 또 활동하는데 그만 지장되고 낙후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반을 가져야 된다. 물질적 기반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한테도 큰 돈을 물려줘서 아무 맹탕인 사람한테 큰 돈, 그게 악이 되지만, 재앙이 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를 약간 물려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집안치 정도를 물려준다든가 그거는 부모 의무가 아닌가. 근데요. 하여튼 그 얘기가 옆으로 샜어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하죠. 네. 원위치하고요. 근데 이게 이 바로 그런 마음, 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처럼 물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애들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은 스스로에서 마련했잖아요. 지금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제처랑 저랑 어떻게 시작했냐면 월세방부터 시작했거든요. 사월세방. 그래가지고 뭐 어떤 비극도 맛보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래서 아주 스스로 맨몸에서 일어나가지고 쭉 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도와줬다는 건 달라고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도움을 받은 걸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얘를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부축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좋지만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 너무 커요. 선생님 그것들은 그럼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같은 10만원 100만원을 남한테 써봐라 칭송받는다. 자식한테 그거 줘봐야
그거는 칭송이 아니야. 왜 더 안 주냐? 말하자면 이거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 버려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전에 있는 그 우리 집사람이 그 저 젊어서 뭐 그런 뭐 막 늙어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전 그랬어요. 그런 생각 갖지 마라. 제 말을 듣진 않지만 그 전 그렇게 분명히 제 입장을 얘기해요. 애들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또 가능하면 이 그 남한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면 그것이 제일 큰 투자인 거지. 그 이상의 투자는 없는 거다. 그것이야말로 유산이지. 우리가 유산이라는 걸 왜 물질적으로 생각하냐. 물질이 토대 위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만은 그런 그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할 수 있게끔 애들을 길러야지. 그 다행히 우리 애들은 크게 그 벗어난 것 같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고맙게도 애들이. 그래서 무척 저는 고마워했어요. 재작년에 그 제 큰딸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너무나 고맙다. 아빠는 평생 저는 말이죠. 우리 애들 케이크 한 번을 사준 일이 없어요. 저 공부하기 바빴고 그래서 어쩜 놈이 이렇게 고맙니? 내가 박사였고 또 우리 딸이 이대 박사 된 거잖아요. 여기 이제 충대에서 받았는데 너는 너무 고맙다 너한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미국에도 그 교수들이 유학 가라 막 그렇게 할 때도 돈이 없어서 못 보내요.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필요는 하죠. 그런데 그런데도 유학도 안 가고 그 영문과에서 하겠다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대요. 우리 아이가. 그런데 하여튼 난 너무너무 고맙다. 네 스스로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그리고 그 애가 그 전, 한 3년 전에 저한테 묻더라고. 2년 전이구나. 아빠, 나중에 박사학위 따면 그 다음에 뭐 하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얘기해요. 큰아이랑.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 내가 너라면 난 평생 공부한다. 사람들은 공부해서 뭐 하냐라고 하지만 진짜 공부하면 남중이야. 공부하면 어제 그제도요. 그냥 저는 움직이면 다 좋은 일이야. 그 뒤에 마티제에 저 사는 그 동네 그 마티제가 한 300m 좀 넘거든요. 거기 산 중에 홀로 사는 사람이 귀에서 막 고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뇌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귀에 이렇게 고름이 나와요. 저 그 침으로 치료해줬거든요. 더러워요. 막 그냥 석회 끼고 아이고 더러워가지고 진짜 참 놓기가 그런데 그 사람 아픈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저 막 스스로 막 뿌듯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뭐 저한테 뭐를 막 주려고 그래. 뭐 커피를 끓여줄까요? 거기 이제 옆에 이제 가게 있거든요. 그 가게에서 그 사람이 사는 거지만 그 산 중에서 홀로 사는 그 사내가 정부에서 그 가난한 사람 보조하는 거 그거 받아요. 그래서 한 달에 뭐 50만 원인가 얼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로 생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제대로 봐. 정말 남들한테 이로운 일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평생 내가 너라면 난 평생 공부하고 우리 아버님은 제가 공부하는 걸 싫어했어요. 저는 대학원 갈 때도 숨어서 공부했어요. 저 공부를 못하게 해서. 교산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제 스스로 확 그렇게 갔어요. 대학원에서 고생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뭐 하루 한 끼씩 먹고, 그것도 라면이나 김밥, 방도 불 뜰 수 없는 방으로. 돈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잇몸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30주년. 그렇게 그래서
그 지금도 계속 해마다 그걸 떼어요. 떨어져 나갔대. 이게 30중반에 그랬어요. 그 치과 갔더니 몸에 영향이 없으면 여기서 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어렵게 생활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러나 애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길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제초한테도 그랬거든요. 당신이 가장 어머니 노릇하는 것은 당신의 길을 잘 가면 돼요. 지금 모든 가족의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가족이 다 뭉쳐버려요.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 육체적으로 뭐가 됐든 간에, 뭐 예를 들면 그 뭐 치매가 왔다든가 뭐 이런, 그럼 그 집안이 거의 무너져버려요. 이게 그렇게 이 되듯이 한 사람, 당신은 당신이, 나는 나대로 내 길을 잘 가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서 제대로 성취하는 게, 이게 애들한테 가장 큰 교육이다. 가장 큰 지원이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잘하고. 내가 못한 걸 자식들한테 바라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못한 걸 어떻게 자식이 하냐고. 그건 안 돼.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건 굉장한 자식이에요. 아니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애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아, 참, 얘기가 너무 옆으로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얘기가 더 좋아요. 아니, 그래도요. 아니, 공부하는 것보다도. 아니, 선생님, 그래도, 예. 아, 이런 얘기 가끔 좀 합시다. 예. 그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감히 보면요. 너무 많아요. 재선왕이 문화, 재선왕이 묻기를. 제가 왜 아까 교린이라고 했냐면, 이게. 4대 교린이 아예 그 역사 용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특히 조선시대 외교 정책을 설명할 때 4대 교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오랫동안 제가 했던 역사 교육과 나왔죠. 사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입이 배서 저도 모르게 그냥 교린으로 딱 읽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린국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교린은 요 뒤에 이게 나라 국자가 생략된 거죠. 이게 이 사대는 앞에 뭐가 생략됐냐면 이소가 생략된 거예요. 이소. 얘가 생략된 거고 교린은 이 뒤에 이 국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나라와 사귀는 거,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4대 교린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는 중국에 대해서, 교린은 일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제선왕이 묻기를 이웃나라와 사귀는데, 유도, 도가 있습니까? 그 어떤 길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맹자 대화 유. 예, 이런저런 길이 있네요. 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역시 그 자사님 제자답게 우리 통감하고 연결돼서 참 재밌었어요. 이게 우리가 통감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이런 재미는 못 느낄 거예요. 아마 그냥 제가 통감 내용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직접 아까 읽어보셨습니까? 여기 지금 지자와 인자로 딱 분류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게 지자, 인자의 분류법이 맹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사님이 사고 있는 거죠. 또 그거는 공자님이 사고 있기도 하고 유인자라서 어진 사람이라야만 이 유자는 생각할 유자지만 입구변이 있는 오직유자로 알아보셔야 돼요. 그게 오직유자가 생각유자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이 삼각할유자가 오직유자로 쓰이는 서로 막 그렇게 바꿔서 많이 써요.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만 능 위능 할 수 있어. 이대사소요. 큰 것으로서 작은 것을 섬길 수 있어. 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작으니까 큰 걸 섬겨야 된다? 그건 좀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등치가 큰데도
작은 등치를 갖다 섬긴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죠, 정말. 아, 정말 멋진 말들이에요. 그래서 큰 것으로서 작은 것을 섬길 수가 있어요. 어진 사람이라야만. 15억, 이 때문에. 그 예를 듭니다. 탕임금이 사갈, 그 갈족들을 섬겼어요. 이 탕임금이. 그 아주 그 소소한 그 갈, 그 종족들을 섬겼고. 또 그런 거 하면 문왕같이 그 큰 저기도 사고니, 그 고니 오랑캐들을 섬겼어. 또 그 다음에 이게 인자의 예예요. 인자는 큰, 자기가 등치가 큰데 작은 등치. 이제 지자는 어떠냐? 유지자라서 오직 지혜로운 사람이라야만 의는 뭐 할 수 있냐? 이소사대.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왕. 태왕은 주문왕, 주무왕의 윗대 어른이에요. 태왕은. 몇 대 위 어른. 그래서 이게 그 글대자지만 점이 있는 콩태자. 예, 가운데 점이 있는 콩태자처럼 태왕이라고 읽어요. 태왕이 사훈육했어요. 그 태왕, 그 당시, 이게 왕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이건 그냥 아예 공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나라 왕 같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태왕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그만한, 말하자면, 부족 규모였어요. 이 태왕 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랑캐지만, 훨씬 큰 나라입니다. 그, 이, 요게 이, 그 쌀미변 있고 양쪽에 활궁자 있고 아래에 부뚜막 형상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죽죽자거든요. 죽죽자인데 요럴 때는 육이라고 읽어요. 그 종족 같은 거 할 때. 그 훈육이라고. 예. 이게 그냥 한자 여러분 적 치면 그냥 죽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 훈육입니다. 태왕은 훈육이라고 하는 오랑캐를 섬겼어요. 그 큰. 그리고 월왕부처는 사옥, 자기보다 강대국인 오나라 그 부차를 갖다가 섬겼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또 이 낙천과 외천에 대한 또 용법도 씁니다. 이대 사수자는 큰 덩치로 작은 덩치를 섬기는 것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낙천자요. 하늘을 즐기는 사람. 하늘의 도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소 사대자는 외천자예요. 작은 한 나라를 제대로 보살핀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선거할 때 정말 잘 뽑아야 돼요. 남이 뽑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뽑아야 돼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외천지의 우시고지요.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하면, 왜? 두려워하죠?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하면 우시보제요. 아, 여기 우라는 건 감탄사. 시절이 그를 보호한다. 그를 돕는다. 그를 보살핀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님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전긍긍한 삶이라고. 조심조심 벌벌벌벌 떠듭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는 깊은 물가에서 깊은 물가에서 헤엄치다 보면 되게 사람이 죽잖아요. 심장마비 걸리거나, 빠져 죽는데, 깊은 물가에 다다른 듯. 또 겨울철에 얼음 그 하천을 건너듯 그게 공자님의 아주 말하자면 가훈 비슷한 거거든요. 전전긍긍한 거. 그래서 여림심천요 열이 박빙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각났을 때 쓰죠. 또 안 그러면 또 잊어버려. 했을 때 이말림죠.
깊은 물가에? 그럼 이거 말이 다 다른 거죠. 깊은 물가에서 헤엄치는 것처럼요. 여기 밥이 얇은 얼음을 밟은 것 같죠. 그 겨울에 빙판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어려서 얼음 구멍에 빠져 죽는 친구들 이렇게 가끔씩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거기 어느 한 곳은 이상하게 얇아가지고 폭 빠져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것도 식용의 기절입니다. 사실 식용에 나오는 기절인데 그렇게 이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식용이라는 건 굉장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이제 강의 이제 이런 거 중에서 끝나면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그 예고를 한다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그 강의 동의수세본을 할 생각이에요. 제가 쓴 책인데요. 이재마 선생님이 동의수세본을 이렇게 다룬 건데요. 그거는 공부 자체가 실용이에요. 자기 몸을 고치는 겁니다. 완전 그거. 그리고 또 하나가 식염 나갈 거예요. 식염을 해야만 중국의 그 정서를 알 수 있어요. 식염을. 정말 깊은. 그것도 아주 가치. 자, 이렇게 식염의 얘기를 했어요. 그 여기 이 시를 저는 좀 뭐 이 시절이라고 저는 이렇게 예, 바라보는데 그 주에서마다 이거 해석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거 지금 제 해석입니다.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해석이. 왕이 말했어요. 대제라원이요. 야, 크도다. 말씀이요. 야, 그 말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과인이 유지려. 근데 저한테는요. 이 질은 병질자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그 고질병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나쁜 습병. 예. 우리 식으로 하면 저한테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요. 과인이 호용이에요. 제가요 용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막 용기 부리는 거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 이분은 조로자를 많이 써요. 그죠? 먼저 번에도 호학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 이렇게 이 그 장포 만났을 때 호학에 대해서 물었는데 장포가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정말 호학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맹자한테 물은 게 전 시간 첫 시작이었었죠. 그 양의왕 장포 하편 시작이. 근데 이 지금 이분 참 이 호자를 되게 좋아해요. 이분은 제가 용기를 좋아하는데 먼저 번에는 악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왈. 자, 여기서부터 또 같이 읽어볼까요? 대왈. 왕청 무호 소용 하소서. 왕청 무호 소용 하소서. 부 무검 질시왈. 부 무검 질시왈. 피오 감당 아제오. 피오 감당 아제오. 아제오. 차는 필부지 용으로. 차는 필부지 용으로. 적 1인 자연이다. 적 1인 자연이라. 왕청 대지하소서. 왕청 대지하소서. 시운. 시운. 왕혁 사노하여. 왕혁 사노하여. 원정 기여하여. 원정 기여하여. 이왈 조거하여. 이왈 조거. 거입니까? 예, 조거하여. 거하여, 조거하여. 이독 주오하야. 이독 주오하여. 주오하여. 이대우 천하라 하니. 이대우 천하라 하니. 차는 문왕지 용하라. 차는 문왕지 용하라. 용하라. 문왕 일로이. 문왕 일로이.
안 천하지 민이라. 안 천하지 용이라. 서왈. 서왈. 청강 하민에. 청강 하민에. 작지군 작지사하여. 작지군 작지사하여. 유왈. 유왈. 기제 기조 상제하여. 기조 상제하여. 총지 사방하니. 총지 사방하니. 유제 무제가. 유제 무제야. 유아체라. 유아체라. 천하 갈감. 천하 갈감. 유월일이요. 유월일이요. 골지 일인. 골지 일인. 횡행어 천하. 횡행어 천하. 횡행 횡자입니까? 예, 이게 그 저울 때 형이지만 이때는 횡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나울 횡, 멋대로 할 횡, 나무 목변에 누르합니다. 횡행어 천하. 무왕 치지하니. 무왕 치지하니. 차는 무왕지 용야라. 차는 무왕지 용야라. 이 무왕역 일로이. 이 무왕역 일로이. 안 천하지 민이라. 안 천하지 민이라. 예, 페이지 넘겨서. 금 왕도. 금 왕도. 역 일로이 안 천하지 민이면. 역 일로이 안 천하지 민이면. 민 유공. 민 유공. 왕지 불호용야입니다. 왕지 불호용야라. 예. 자, 낙천자는 보천하고 외천자는 보기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나는 용기를 좋아하는데요? 라고 이제 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그 제 선왕은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자꾸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천착을 하든 더 넓히든 더 높게 하거든 아니면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그 어디에다 해당해요? 죄송해요. 딴 걸 자꾸만. 그러니까 생각이 딴 데 있다는 걸 이 대화에서도 계속 나타나요. 대화 대답하기를 왕청 왕께서는 이러시는 게 좋겠네요. 무혹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걸 소용 작은 용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저 무검 칼을 어루만지면서 질시 탁 짜리보면서 이 질이라는 건 예, 째지게 바라보는 거죠. 째진 눈으로 그 질시 탁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 네가 오 어찌 감당아 나를 당해내겠어 이렇게 의시되는 그러면서 막 깔고 차는 필부지 용이에요. 이거는요 필부의 용기예요. 이건 그냥 그냥 그 어설픈 사람들의 그냥 용기일 뿐이에요. 이것은 적 1인자예요. 한 사람을 적으로 삼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 왕청 대지하소서. 왕이라면 크게 할 것을 바랍니다. 크게 하세요. 크게. 용기를 하더라도 칼 만지면서 아, 니까지 감히 뭐 말하자면 이겨 아니라는 거죠. 시운, 시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혁상호. 왕이 이게 빛날혁자거든요. 그런데 왕이 빛나게 이처럼 성을 내시자. 왕이 분명하게 성을 내시자. 내시면서 원이의 원정기여. 이에 그 군대, 여자, 무리 여자잖아요. 그 군대를 정리하여. 이왈 조거하다. 알도 그렇고 조도 그렇고 다 막다는 소리예요. 다 막다. 그래서 그 거라고 하는 종족을 막았어요. 그래서 복주호. 요것은 복호자입니다.
복호자. 이게 보일시변에. 우리가 보일시변에 양하면 길상하는 상자지 않습니까? 그게 복, 복을 뜻해요. 예. 그래서, 이, 그, 주나라의 복을, 이게 그, 주문왕 자체가 그 주나라의 그,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나라의 복을 갖다 도탁게 했고, 그렇게 한 것으로서 대우천하요. 천하에 보여주었다. 대자라는 건 상대했다라니까. 천하에 드러내었다. 이게 시경의 얘기예요. 자, 이것이야말로 문왕의 용기입니다. 문왕일로이, 문왕이 한번 이렇게 성질을 내자 안천하지니요. 천하의 백성이 안정을 찾았어. 이렇게 용기를 부리세요. 그거를 전부 가르쳐준 거예요. 또 서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서왈 청강하민에 하늘이 이 아래로 백성을 강 내려보낼 때 그들을 위하여 작지군 임금을 만들고 작지사 그들을 위하여 스승을 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유왈 오직 뭐라고 그 하늘에서 말하냐면 기조상제요. 상제 하느님이죠. 그 옥황상제 하는 그 상제님을 도우라고. 또 어떻게 하라고? 총지 사방 사방의 그 백성들을 총지 사랑하라고. 그래서 임금도 만들고 스승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 유제무제가 유아야, 유아제야. 사람들이, 만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또 만백성들이 죄를 또 안 짓고 하는 것이 유아제요. 오직 나에게 달려있어. 내가 잘하면 백성들이 죄가 없게 되는 거고 내가 못하면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게 얼마나 이 그 왕이나 대통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 잘할 때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할 때마다 백성들은 그만큼 죄를 짓게 돼요. 그런 게 다 나에게 달려 있어. 천하의 갈 어찌 갈자예요. 천하의 어찌 감히 유 월 걸지. 이러한 뜻, 그 골자니까, 이러한 뜻을 월, 뛰어넘어. 일인이 행행어 천하여? 어떤 놈 하나가 천하를 지 멋대로 막, 다녀? 지 멋대로 다니면서 지 멋대로 나쁜 짓을 저질러? 그게 횡행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형행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형행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우리가 횡포하다고 하죠. 횡포 아주 지멋대로 하고 고약한 이렇게 횡행으로 읽어야 돼요. 도적대가 횡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적대가 다닌다고는 안 해요. 도적대는 횡행해. 지멋대로 막 그 나쁜 짓들을 막 일삼고 이게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무왕이 친 거랑, 거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랑, 그 한 놈이 천하를 행행해? 그래서, 그래서 무왕이 치죠. 그것을 여기서 갈감이잖아요. 어찌 감히 이러한 하늘의 뜻을 어겨 한 놈이 천하를 행행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서경이 말이에요. 서경이 이게 선언문이에요. 무왕이 스스로 하늘에 서약하는 그런 이 선전포고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거든요. 무왕이 치지. 무왕이 이런 것을 부끄러워했어. 그래서 자, 이것이야말로 무왕의 그 용기요. 그러니 무왕역 일로이
무왕도 앞에 자기 아버지 무당처럼 그 자식인 무왕도 일로 한 번 성내면서 성내자 이 안천하지면요 천하의 백성들이 다 편안해졌어요. 그러니 금왕 이제 왕께서 역 일로이 한 번 성내서 안천하지면 하소서. 천하의 백성이 안정을 누리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민유공 백성이 오직 공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것도 생각할 유지만 입구변에 있는 오직으로 읽어야 돼요. 백성들이 오직 두려워해. 뭐를 두려워하겠어? 왕지 불호용해. 왕이 용기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해. 왜냐하면 왕이 용기를 내야만 우리가 안정이 되니까. 바로 이런 용기를 부려야 된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맹자 같은 스승님이 이렇게 책으로지만 이렇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인 거죠. 이럴 때 이렇게 기록을 남긴 분들한테 정말 고마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